없어요. 그건 맞아, 메뉴가 우리가 아니, 알아서. 아, 메뉴가 그냥 뭐, 치두부 먹으라 그러자, 이 씨발 새끼야. 한식. 한식 그냥 뭐, 아, 야, 안 그래 먹자. 순대국밥. 어, 지금 먹지 말고. 아, 나 순대국밥 좋아. 두세 시에 먹자, 두세 시. 지금 솔직히 너무 시간이 일렀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먹방하기에는.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한 군데 전 끝났고 우리 계속 한데 잘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근데 우리도 약간 소통을 하면서 해야 돼. 아 맞아요. 맞잖아. 24시간 동안 콘텐츠 막 달아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또 한 콘텐츠 끝났으니까 소통하면서 좀 천천히 아, 하자. 아 이건 말씀해주세요 조쿠 씨. 예? 또 포크레인 콘텐츠 또 있나요? 예? 중간에? 있습니다. 저 새끼 포크레인 병 올려. 자 일단 소로가 밀렸고 소로이가 밀렸고 여러분 긴장도 주지 마세요. 아, 예? 예? 화장실 금방 가. 이 사람이 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몇 명 민담마인데 오늘? 예? 두세 명. 와. 두세 명은 어디로 간다라고? 예? 채팅자 민심이 인정이 안 되면은 그 밀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와. 오늘 솔직히 아, 근데, 아니, 잘 봐. 왜? 근데 솔직히 참고로 진 존나 못해. 인정하시는 거. 뭐가 뭘 못해? 아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컨텐츠 하면서 한 명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MC가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이런 게 돼야 돼. 근데 이거 안 되고 그냥 다음 이게 너무 빨리 끝난 거야. 맞잖아. 이거 진행이. 너가 해. 네가 제일 나. 예? 어버버 안 되는 것만도 괜찮긴 해. 네가 하는 게 나 진행은 솔직히. 진행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괜찮지 않아? 괜찮아. 진행 잘해줘요. 포트 형이나 철구 형이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도. 근데 진행자 역할이 씨발 뒤에 너는 안 돼 이 개새끼야. 난 안 되지. 난 빠져. 일단은 여러분 아니 근데 진행은 일단 창구래 형한테 이거 말하긴 해야 돼. 뭐가 이제 하는 그걸 말을 해야지. 네가 진행이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돼 긴장감 있게 확실히. 야 그래도 저 창구라가 우리 말보단 네 말을 더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해. 맞아. 형이 말해야 돼. 맞아. 야 그리고 나 진짜 대타야? 나 진짜 예정이 아예 아 아니야 아니 뭐 개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남순이랑 나랑 하기로 했잖아. 맞잖아. 그게 처음이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내 머리에는 남순이보다는 민규가 먼저였어. 그것도 네. 맞잖아. 맞잖아. 민규를 하다가 삐졌는데. 아니야 성태야 너 없었어. 그럼 외질이 말하고 왜? 아니 내가 딱 말할게. 내가 말할게. 그럼 외질이 말한 건 뭐냐고. 아 그건 생각은 그거지. 그러니까 대타. 오차 범위. 야 솔직히 말할게.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야 여러분들. 민규가 한번 빠다리 나가지고 한번 됐잖아. 그래서 남순이랑 나랑 하기로 했었고. 근데 그 두 번째 생각한 게 너였어. 아 진짜로 왜냐면 성태를 무조건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보라도 할 수 있으면서 자기 팬덤이 강한 쪽이 성태밖에 없다. 맞지. 그럼 호트 형은 없는 거네. 게임에 맞설 수 있는 사람. 호트는 생각도 안 해. 호트 형은 아 난 이렇게 된 거야. 호트 형은 그러니까 나가 조건 불러서 갔는데 호트 형이 있었어. 끝. 어 맞네. 아, 내가 있었을 때 같이. 아 솔직하게 말하세요. 맞네. 아 그럼 남순이를 띄워주기 위한 어떤 도구였네 나는. 아니 야 이 새끼 진짜 연기 존나 잘한다. 결론만 봤을 때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결론만 아주 잘하잖아. 심지어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진짜 코트 형이 없으면 안 돼. 안 돼. 이 새끼 내가 볼 때 삐는 척하면서 이건 왜 그런지 알아? 나 딱 정확히 알아. 텐션 뭐? 지금 떨어진 거야. 이 새끼 이러면서 괜히 텐션. 야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형 나랑 전화했잖아. 언제? 말해 개새끼야. 야! 나 말할까? 자 넘어가. 넘어가. 아니 코트 형은 솔직히 비글제는 진짜 한 명 한 명 지금 멤버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닥이 다 잡혔고 한 명은 다 어떻게 보면 비글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한 지 그만합시다. 또 얘기 나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한 뽀뽀 한번 해주라.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두 번째 콘텐츠가 아까 뭐였지? 두 번째? 근데 형이 오늘 아까 거의 아, 다 오늘 형이 짜가지고 너가 짰는데 아까 아 뭐였지? 정렬해 놓은 거 줘 봐. 다음 저 있어요. 뭐 뭔데요?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 도전을 좀 해 봐야 돼. 무슨 맞잖아. 도전. 도전을 해 봐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번 롤이랑 스토리텔링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맞잖아. 도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몽우스 한번. 야, 제일 좋아하는 야, 이거 진짜. 아, 나 나쁘지 않다 생각해. 좋다 생각해. 그걸로 스토리 연결해 가지고 불침복 가지고 하는 거야. 나쁘지 않다 생각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국락이라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새벽에는 이제 부침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벌칙으로 우리가 부침범을 연결해가지고 벌칙을 정하자. 오케이. 벌칙 한 시간 더하기 뭐 이런 거 어때? 오케이. 그래. 걸. 그거 컴퓨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몇 대 있지? 여기가 세 명까지, 그러니까 너 집 가까우니까 3. 그래. 우리 집 5분 거리야 이 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3명 가고 여기서 3명 타고 그럼 되잖아.
컴퓨터 6명에서 돼? 컴퓨터 문제는 없을 거 여기 3명 되면 우리 집도 3대 있으니까 되지. 아, 6명이서 할 수 있어? 이게 10명이서 할 수 있어. 10명까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4명을 구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 집으로 출발해야 되잖아, 3명은. 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출발하면서 빼고 4명을 여기서 구하면 되지. 아, 씨발 잠시만. 민심대로 가. 족단 내리겠습니다. 흉가가. 흉가 갈 사람 이거 내기빵 구성해. 흉가가? 그게 가장 맞다. 자, 어떤 게임으로 갈까요? 이거 진짜 리얼이야. 한 명 가야 돼. 형 아까 아는 데 있다 했지. 거기 공동묘지야. 나 공동묘지 했지. 흉가 여기 있어. 근데 장소 섭외가 제일 중요해. 형 그 장소가 되는지. 난 공동묘지 여기. 자, 잠시만요. 아니 어몽어스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 네가 게임 준비하고 있다며. 뭐 게임. 게임은 뭐 많아. 게임은 할 거 많지. 게임 중요한 거 게임은 할 거 많은데 일단 그 장소 섭외가 제일 중요하지. 장소 섭외. 장소 섭외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흉가 갈 거면 마이콜님한테 지금 전화해. 지금 솔직히 시간에는 게임을 하기는 좀 이르긴 해요. 그래서 조사 내릴게요. 바로 만화든 꿀잼이든 한 명만 보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게 재밌어. 미션 느낌으로. 거 그래가지고 아, 두 명 가자. 두 명 가고 한 명 무서운 사람 한 명 무서운 사람.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두 명으로 가고 이거는 진짜 그 흉각한 사람이 어떻게든 방송 감을 보고 살려야 돼. 비라든 거품을 붙든 알아서 하세요. 아, 오케이. 이거 진짜 강도 가볼게. 아, 아, 방송 감 들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리얼이야. 리얼로 가자. 그냥 리얼로 갈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자, 일단은 흉가가 잠시만요. 일단은 또치아 마이클님 전화번 아시는 분. 나 몰라. 나는 없어. 나도 몰라. 매니저님 쪽지 보내주세요. 아, 갓성은한테 전화하면 알지 않을까? 갓성은. 자, 성냥 전화 또 멀면 안 돼요. 가까워야 돼. 나 벌칙자 세팅해 놓을게. 그러면 사다리 한다. 어? 사다리 한다. 사다리로 할까? 아니 다른 걸로 할래? 게... 사다리 제일 깔끔하게. 사다리 가. 사다리. 사다리. 또치야 마이콜님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오. 아, 야 잠깐만. 아래층에서 민원 들어왔대. 어? 조용. 야, 팀 안 되겠다. 우리 팀 뭐 있어? 팀 안 돼. 사람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 이거 했는데도. 아, 근데 이게 귀신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진짜 내가 가면 노잼이야. 왜냐면 형 안 무서워하잖아. 나 진짜 혼자서 산속에 있는 흉가로 들어간 사람이야. 혼자서. 아, 진짜로? 아, 나 진짜 귀신을 아예 안 무서워해. 진짜 저는 하나 말씀드리는데 너 흉가 체험할 때 나 혼자 들어서 카메라 5대 다 설치하고 나온 거 알지? 모르는데요? 아, 확 왔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모르는데요? 전방했잖아. 나도 무서운 게 없어. 코트 형, 철구 형, 창현 형 안 무서워하고 형은? 나는 귀신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이렇게 세 명 무서워하고 이렇게 세 명 안 무서워하네. 진짜 개꿀잼은 소령 남순 가야 돼. 진짜 아니, 그게 무서워, 가장 안 무서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송 살리는 게 무서워. 아니야, 아니, 형 아니, 진짜 찐으로 무서워하면은 방송 살아. 그런 거. 일단은 저 마이콜님 전화번호 알아봐 주시고. 네, 주세요. 오케이, 통화해 주시고. 지금 방송 중인지 먼저 확인해. 방송 중인지. 네, 내가 확인해 줄게. 자, 일단은 방송이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혼자 있어요. 야야, 족구야. 이거 어떠냐? 노래 맞추기로 해가지고 못 맞춘 사람. 어차피 사다리 타기 할 바에 그냥 하나 게임 넣자. 아, 노래는 너무 행복성이 안 맞고 맞지. 아, 노래 맞추기 그냥 내가 멜론도 틀고 그게 맞추기잖아. 형 뭐해? 아니 근데 어차피 나 노잼이니까 가봤자. 뭐라고? 다들 난 이래. 사다리 타기보다 나. 예. 이거 누가 좀 약간 섭외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장소 섭외 이거 이런 건 창현이 또 노방송이야. 이건 남순이 가서 좀 알려봐야 돼. 어? 제가 말할까요? 네가 얘기해야지. 튕튕거리는 게 없는데 이 정도 데시벨로 부르면 와 진짜. 아니 너 이사 가야 돼 진짜. 저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아, 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콜님. 아, 예예예. 저 BJ 철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 일단 정말 이제 방송 중인데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니 지금 아직 방송 전이에요. 아니 내가 설명할게. 안녕하세요, 네. 마이콜님 저 옆에서 방송하는 창구라라고 하는데요. 아, 예예, 반갑습니다. 예, 예,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방 중인데 저희가 비글 지금 24시간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실시간으로 컨텐츠 투표를 받았는데 또치와 마이콜님 그 추천해주시는 흉가를 가서 흉가 체험을 하는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흉가를 잘 몰라가지고 혹시 조금 근처에 있는데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데가 있나 해서. 혹시 어디 지금 어디 지역? 저희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럼 혹시 그 수도권도 가능하신가요? 아, 수도권 너무 좋죠. 아, 너무. 아, 수도권이요. 예, 이왕이면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요. 100km 미만. 뭐 100km 미만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네네네네네. 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빨리 한번 찾아보고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아,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콜님. 예, 제가 빨리 전화 드릴게요. 예. 됐어. 자, 일단은 요거는 된 거 같고 어차피 요거 하는 동안 야 사다리 타기면 좋나 노잼이야. 노래 맞춰. 그래, 다른 거를 해야 돼. 야, 내가 멜론으로 노래 틀 테니까 니들이. 왜냐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흉가를 가는 사람이
불리할 수는 있지만 안 좋을 수 있지만 올 때는 방송을 꺼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텐션 충전을 할 수 있어. 오, 명곡으로 틀어주면 안 돼. 우리 아니 근데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 형이 진행하면 안 돼. 형도 참여를 해야지. 맞아, 형도. 그래, 형도 아, 참여를 해. 어차피 내가 그 태현이가 뭐 어.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태현이가 문제를 내고. 리얼로 갑니다. 태현이가 문제를 내고 뭐 그냥 어차피 노래 내는 건데 그거 그래, 태현이가 그래. 문제를 내고 그럼 우리가 맞추는 지금 나도 몰라요. 아 그리고 이거 결백해요. 저 몰라요. 저도 세팅 좀 해줘. 시간 리셋이요? 아 뭐 일단 이따가 10시 시작했으니까. 그럼 잠깐만 그럼 노래 맞추기를 할 거야? 어. 노래 맞추기? 가. 그게 제일 재밌어. 할 것도 없어. 야 태현아 노래 몇 개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뭘 필요 없어. 그냥 멜로디에서 틀고서 맞추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래 그래. 영화 제목 맞추기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아. 보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식으로. 공동 경비고요? JSA 그런 식으로. 어때?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이거 있어. 하자. 이거 할래요? 여러분들? 아 일단 뭐든 해. 뭐든. 네 뭐든 해. 아 이제 형이 정해줘. 그럼 게임이 한 게임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꼴찌랑 그 다음에 꼴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탁탁탁 말하고 빠질 수 있는 거. 꼴찌가 이게 데리고 가는 거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아니 그 5등 6등이 가는 거 아닌가? 5등 6등 가야 돼. 5등 6등 가야 돼. 진짜 이걸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영화를 틀어놓고 봐봐. 메이저 한번 들어와봐. 맞춰보세요. 이렇게. 이거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노래를 많이 몰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위면이면 우리 나이 또래 있는 데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이거 근데 노래 맞추기보다 이건 방송 내용 재미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다 같이 맞출 수 있는 거, 다 웃을 수 있는 걸로 넌센스나 아니 그런 걸로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준비 매니저가 지금 하면서 넌센스 있잖아. 존나 맞춰. 상황이 진행 가능하지. 방금 내가 한 식대로 영화 제목만 한 10개 뽑아. 제목에 어, 빨리 좀 해봐. 제목 뽑아가지고 그것만 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아. 랄프는 안 될 것 같아. 랄프가 사실 이런 거 진행 잘하는데. 랄프님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저기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두 명 뽑는 거 맞죠? 어 두 명. 두 명입니다. 세 명 가는 게 또 재밌지 않을까? 아니 세 명 너무 많아. 맞아 여기서 많아? 그러면 할 거야 그게 안 되잖아. 두 명이서? 아 세 명이면 쿵 하면 뭔가 느낌이 안 살아. 두 명이 제일 꿀잼이야. 그래 그래. 두 명으로 가. 꼴찌가 지목. 그래 꼴찌 지목. 아 지목하면 나잖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난 실력순으로 갑시다. 그래 리얼로 갑시다. 리얼로 가. 아 씨발 진짜 흉가가 존나 싫어. 아, 나 거기 가서 살릴 생각이 더 그 끔찍하다. 안 갈 수도 있어 이 사람아. 말 걸지 마 이 개새끼야. 말 좀 걸자 이 씹새끼야 나도 또. 같이 가자. 근데 여기서 흉가 가본 사람. 나. 너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는 그 흉가라고 좀 표현하기는 힘들지. 그냥 잔챙이. 아니 진짜 잔챙이. 일도 안 무섭고 그냥 이상한 냄새만 나. 자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국내에 있는 탑5 흉가 다 가봤습니다. 첫 번째 곤지암. 두 번째 그 영덕 흉가. 세 번째 그 다음 무슨 고등학교에 무슨 그 있잖아 거기 다 가봤어요. 아니, 안 형, 가본 데가 없어요. 형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느낌이 싸해? 나 그런 거 좀 궁금한데. 아니 이 새끼 진짜 재미없네. 아 그냥 닥치고 씨발려나봐 배터리. 아 씨발야 좀 궁금하잖아. 나 안 가봤다고 개새끼야. 아 닥치세요 제발. 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그러니까 그냥 누가 너한테 던져. 너네 이게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래 그래 그렇게 그건 아예 그거. 어 잠시만. 그건 아예. 아 근데 곤지암 지금 안 돼요. 곤지암은 안 돼 안 돼. 저 했잖아요 폐쇄했잖아요. 어 곤지암 안 돼요. 곤지암 안 되고. 아 윤시현 씨가 지금 알아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아봐주고 있어. 또치와 마이크. 또치와 마이크. 장소 어차피 섭외가 되니까 게임 나오면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한 명씩 너는 귀신 있다고 믿어? 난 귀신?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없어. 맞아 없어. 귀신 없어요. 귀신은 어떻게 없으면 그렇게 치면 아까 있는데 안 보여. 그래. 못 봤어. 그게 있다고 있어. 너 살면서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어? 안 눌려봤어. 그럼 할 말 없지. 사람이 죽는 거는 그냥 자의식이 끊기는 거야. 내가 나를 느낄 수 없고. 네가 죽어봤어? 죽어봤어? 전생에 죽어봤어. 아이씨.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호태 형이 말하는 거는 개 논리고요. 일단은 항상 저는 말하지만 이제 뭔가 이제 죽으면 바로 1초 만에 아기처럼 태어납니다. 예? 아직도 이 얘기라네. 진짜. 네 말, 아니 네 논리대로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와, 진짜 이게 무슨 연예인 중에 선남 선녀가 커플이 막 원빈 이나영 커플이 이제 딱 지금 결혼해서 이제 첫날 밤이 딱 있어. 그때 내가 딱 죽어 그럼 다시 태어나? 이나영 원빈 커플로? 진짜 여들로? 그러니까 0초 1초 만에 바로 환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논리대로 하면 천만 년, 십오만 년 계속 그냥 그러면은 정자리스를 또 한다고? 무라는 존재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다 이거지? 그렇죠. 바퀴벌레는 자초로 태어나는 야, 개새끼야 이 병천한 새끼야. 이 새끼 그럼 나는 뭐 플랑크톤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플랑크톤 존나 많아.
고래로 태어났어.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 개소리야. 그건 몰라. 유네는 그걸 유네라 그러거든. 그건 몰라. 그건 몰라. 그거는 그 가위 눌러본 사람 한 번도 없냐? 가위. 가위 눌러봤지. 난 가위 많이 눌러봤지. 이런 애들은 귀신 믿어. 그냥 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증상이야. 나는 귀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가위 누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도 가위 눌려봤어. 가위 눌려봤는데 가위 눌리는 건 기가 약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어떤 그런 저기가 생기는 거고 아니, 일시적인 증상이야. 아 진짜 이 새끼 근데 그래. 뭔 논리로 그냥 막 뺐네 이거. 아니 귀신이 어딨어. 좋습니다. 그러면 코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진짜 아, 근데 진짜 장담할게 재미가 없어. 확실히 진짜 재미가 없어.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예전에 페모텔을 갔거든? 진우 형이랑 시원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냥 끝까지 복도 끝까지 갔다가 뭐 문 싹 다 열어보고 아니 없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혼자 가는 거랑 세 명 가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 혼자 자세가. 가면 진짜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혼자 아니 진짜 이거 팩트예요. 나도 기가 세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 무당이야. 너랑 가자. 아 그럼 재미 없어. 왜 난 재밌고 넌 재미가 없다 그래? 이 새끼 남친이지 새끼. 진짜 혼자와 둘은 달라. 진짜 왜냐면 그런가? 누군가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별로 안 겁네. 의지하기 불타기 하지 말고 죄송한데 저는 게임으로 갑시다. 이거 에바지 성태가 그리고 귀신 무서워하는데 왜 갑자기 나를 보내려 그래? 나 귀신 무서워하는 거랑 흉가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난 찐 리액션이 안 나온다니까. 아 리얼로 가자. 아 그럼 게임 리얼로 가. 리얼로 가. 리얼로, 리얼로 가요. 리얼로 가. 예 네, 리얼로 가도록 할게요. 마실 것 좀 주세요. 근데 다들 막 쫄은 거 같은데 살짝. 난 네가 제일 무서워. 난 귀신보다 무서운 게 너야. 살짝 쫄았는데 딱 보니까. 근데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항상 이제 하는 말이 무당분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나는 귀신을 잡아먹는 상이다. 기가 너무 세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터를 항상 이사를 가면 그 터의 귀신을 이겨버리면 항상 잘 된대요. 아 진짜 이런 말이 있어. 그 터의 귀신을 이겨버리면 항상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이사를 갈 때마다 잘 풀리는 사람 그럼 기가 센 사람이에요? 기가 센 사람이야. 기가 센 사람. 왜냐면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사함으로써 망하고 3대가 멸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나는 그 귀신의 길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지. 아 근데 무당들 이런 말 하는 게 있어. 왜냐면 나도 똑같이 그거 있어. 귀신이 나를 도와준대. 도와주는 상이랬어. 그래서 나는 귀신이 도와준대요. 나는 무당도 안 믿어. 가는 데마다 좋아져요. 아니 난 무당을 안 믿는데. 진짜 해. 나도 무당도 안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엄마 친구분이 무당이신데 칼 위를 걷는 거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를 안 믿어야 되나 엄마? 칼 위를 걷는다고? 칼 위를 진짜 작두 걷는 거 있잖아. 작두탄다 그 말. 우리 엄마도 안 믿었는데 그걸 실제로 봤대. 우리 엄마는 작두를 탄다고 무당이? 작두 타는 것도 하지. 다 노하우가 이거는,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야. 기술직입니다. 아니 칼 위를 걷는다고요? 작두 그럼 피 흘리면서 걷는 거야? 그게 아니야 피를 안 흘리는데 피가 안 흘리는 거지. 기술직이야 기술직. 그거는 기술직이야. 기술이 필요한 거야. 줄타기 하는 거랑 똑같아. 와 진짜 신기하네. 섭외 됐어요? 아 아니요 맞아 밖에서도 좀 천축쿵쿵하지만 밖에서 다 주자 이거. 그런 건 있어. 나 그런 건 들어봤어. 그 강아지랑 같이 딱 들어가면은 그 강아지가 귀신을 약간 좀 내쫓아준다요. 맞아.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강아지 맞아. 귀신 본다잖아. 귀신. 강아지가 귀신 본대. 허공에다가 보고서 그냥 짚고. 맞아. 그래 무조건 있다니까 이거 귀신.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만 보고 못 보는 사람 절대 못 봐요. 저는 막 귀신이 보이면서 이제 합방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재미가 많이 귀신이 보여. 근데 지금 합방하잖아. 몇만 달이 찍어. 100만 달이 찍잖아. 혼자 말하네. 귀신이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귀신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나 그런 건 좀 해보고 싶어. 옆에 진짜.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그거 시청 상관없이 난 대화를 하고 나는 보인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봐. 진짜 100만 명 찍을걸요 진짜로. 진짜 맞잖아. 생각을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새끼 피곤한 거 아니야? 예? 개소리를 존나 하는데. 듣자 하니까 진짜 이게 10만 명 앞에서 할 말인가 싶더라. 아니 아 진짜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신 합방하고 싶대. 무슨 방주 또 방. 미친놈이다 미친놈. 자 이거는 외계인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외계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난 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다려 드릴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걸 말하기 때문에 앞에 쓸게요. 예. 외계인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볼 때도 나는 외계인이에요. 예? 다른 지구 있는 건 외계인이에요. 똑같은 지구가 또 똑같은 우주밖에 한 개 더 있어요. 거기 또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한테 침범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런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냥 외계인은 외계인이에요.
맞아, 예? 맞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훈이가 쓰더라고 미친 새끼. 아니 뭘 미친 새끼야? 누가 말해봐 개새끼야. 외계인에 대해서? 어. 나는 외계인 없다고 생각을 해. 인간은 그냥 진화를 한 거야.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그 저기 원숭이에서 진화돼가지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어? 그런 기독교는 믿어? 자, 기독교는 안 믿지 하느님 안 믿지. 아니 근데 이 정 그 많잖아 행성들이 그 행성 중에 한 우리만 지구만 존재해 사는 생명체가? 뭐 수성 화성 다 있지. 아 근데 말로 자. 표현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맞아 뭐 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아니 UFO가 있잖아. UFO가 어딨어? UFO가 많이 찍혔잖아. 찍혔잖아. 네, 주장 아니고 찍혔잖아. 아, 찍혔잖아. 그럼 외계인이라고 하는 왜 나와? 전부 다. 잠깐 비브라늄 그런 데 막 개발하는 데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진짜. 자 말씀드린 이 새끼 아까 뭐 바퀴벌레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바퀴벌레가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를 했어. 원숭이에서 진화를 했어. 진화설을 그러니까, 믿는다고 나는. 진화설. 그러니까 나는 외계인설을 믿는 거고.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 우주의 신이 존재하고 우주의 신이 갑자기 사람 만들겠다 하면서 사람 만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말도 안 돼요. 아, 컨텐츠 센터에서 SCP 뽑듯이. 예. 왜냐하면 이 새끼가 말한 논리는 뭔지 아세요? 원숭이가 한 명 태어났어. 아니야. 근데 진화한 건 맞아. 그 호모 사피엔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래, 진화한 건 맞아. 과학적으로 어, 얘기를 해야지. 과학적으로 그건 나온 거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왔는데? 과학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나왔어 아직. 진화론은. 진화론이 진화론이 가장 맞아. 왜냐면 화석에서도 그런 그 증거들이 있고. 아, 이 새끼. 아니, 행성에가 생물체가 있다 없어. 있다 없다. 아니, 있지 당연히. 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있어. 근데 진화론은 맞아. 아니, 진화론 아니야.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뽀록으로 잘 그러면 잠깐만.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우주, 갑자기 아이 그러니까 봐봐. 들어 봐 봐. 만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공룡이 살았지. 예. 이 새끼는 막 싸우고 그래. 그래서 예. 우주신을 보고 있다가 이 새끼 족같네. 아, 너네 가지고 가지고 화수 다 떨어뜨려. 그걸 죽였어. 근데 와, 존나 밋밋하네. 여기서 사람 넣어야겠다 하면서 사람을 갑자기 그냥 기억 무의식 상태로 5,000명을 생기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스색을 하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태어나고 하다가 죽음의 죽음으로 발전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신이 본데 우리가 지금 또 족같네. 그럼 또 밀어. 어, 그럴 수 있는 우리 거야. 우리 밀릴 수 있는 거네. 와 진짜야. 씨발놈이네 이거. 아, 그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 언제 밀린답니다 이 논리면 여러분들. 아 들어보세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족같은 밀릴 수 있어? 이게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거야 뭐 뭐.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개무식하다. 정신이다 진짜. 진짜 말 존나 돌대가리. 이 새끼 뭔 돌대가리요? 아 근데 진짜 좀 창피하니까 좀 닥치면 안 돼요. 와 이 새끼가 지금 개소리하고 있어. 말이라고 다가 아니야. 막말로 네가 더 돌대가리야. 아니 시청자 수가 많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왜 들어줘야 돼. 씨발 진짜. 아 제발 개소리하지 마. 연치도 그런 얘기 안 한다. 뭐 뭐요? 어떻게 날보다 멍청하지? 야 내 의견 동감한 사람 없어? 아니, 어 저 동감해요. 아 형 이 말에 동감한다고? 저거 진짜 돌대가리야. 어 저거 동감해요. 아, 그래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 그래. 너무 지.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말은 개소리야. 개소리 좀 제발 그만해. 아 제발 우리들 불러놓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아니 부탁 좀 할게. 나까지 멍청해지는 거 같잖아. 아 씨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방금 고조선. 고조선에 나왔잖아. 아이씨. 아 진짜 이 새끼 같다. 저 새끼 대가리 말이더만. 아니 이러면서 닥쳐 이 씨발년 했어야죠. 아니 이 새끼 진짜 너 그만 제발 좀 하라니까. 아, 얘한테. 아 이 새끼. 괜히 멍청하다니까 소리가 다 풀이하는 거야. 야 느꼈네. 아 진짜. 아니 근데 문제 언제 나와? 좀 있으면 알 거야. 야 언제 나오는데? 태어나 언제 돼? 천만관계 뭐 넘은 영화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것도 맞춘 거 재밌어. 7번방에 아, 선물 이런 식으로. 너무 아니 근데 형. 그 너무 쉬워. 너무 7번방에 어. 이렇게 선물 해버리면 되고 뭔가 영화를 내용을 어, 맞추는 거. 야 그런 것도 재밌지. 어. 아 인물 퀴즈가 존나 재밌네. 그 인물 퀴즈. 인물 퀴즈 있어. 나이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있어 해놨어. 그거 들고 올까? 아니, 지금. 어 지금 있어? 인물 퀴즈 있을 거예요? 자주 있어? 오케이 갖고 와. 그래. 아 그래. 야 우리 지금 뭐 무식한 얘기 나오잖아. 리얼로 뭔가 이제 지식 대결해도 재밌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말한 게 아까 상식 대결을 하자니까. 지금? 진짜로? 그래, 상식 대결해. 어 지금 하자. 지금이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애들 뭐 돌대가리다 뭐 이러니까 진짜 내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뭐랑 나랑 갈 것 같은데? 너 나 비교하지 마 개새끼야 돌대가리 새끼야. 그치 개친이다 내가 봤을 때는. 초성 퀴즈 같은 것도 괜찮고 초성. 아 너 조선 1대왕이 누구야? 조선 1대왕? 뭐 누구야 3, 2, 1. 태조! 와 새끼 태조왕건인데 개새끼가 뭐 자꾸. 너 몰랐잖아. 역사를 이리 모르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몰라? 그래. 그래래. 예? 아니 그래. 저도 알죠. 아니 이 새끼 진짜 무식하다니까. 어? 아니 야 질문 여기 있는 거 하자. 그냥 내가 진행해 줄게. 빨리빨리 하게. 네? 빨리빨리 하자. 저 질문지 언제 기다려. 여기 다 있어. 아, 지하는 거 일단 국회의원 몇 명이야 이 개새끼야. 어? 국회의원 몇 명이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223명.
200 명이냐고 개소리하지 마 새끼야. 지하는 거 나온다고. 너 아는 거야? 아이 글쎄 223명이야 무슨. 223명 맞아요? 맞아. 정확히는 아니야. 223명 아니야. 아니 이게 근데 뭔가 지식이 여러분들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야. 너랑 아는 거 얘기하면 솔직히 삐삐까삐까 떠. 네가 말하는 게 어떤 논리인지 알아? 지금 아프리카 TV 이렇게 몇 명이야? 이거랑 뭐가 달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아직도 USA 약자도 모를걸? 원래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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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00석 있는 거야.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하여간에 멍청한 새끼. 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니? 이런 무식한 새끼. 나가 진짜 이 새끼야. 진짜 여러분들 이 새끼는 왜냐하면 하도 이제 인방겔이나 이런 사회적인 요소 이제 네이트나 뭐 이런 걸 자주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거고 진짜 그 안에 그 지식 안에 내부 역사 얘기 마, 문 역사 뭐 이제 수도라든지 그런 문제는 아주 개발려 이 새끼. 그래 그래 아 가자 진짜. 어 진짜 한번 가보자. 아 상식 퀴즈 가자. 아니 상식 퀴즈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솔직히 인물 여러분, 퀴즈랑 인물 퀴즈랑 영어로 말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기다려봐. 네 개 정도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상식 퀴즈 할 거면 야 너 소령아 너 골빈벨 한다 한다고 자연스럽게 여기 앉혀봐 뒤로 가. 아 씨발 같이 좀 하자 이 개새끼야. 아 근데 소령이는 좀 약간 자리 욕심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같아. 아니 없어. 아니 자연스럽게 순위 자리 앉네 개새끼가. 어 전화 왔나 보다. 어, 죄송합니다. 아 네 태연아 뭐 네 마이콜님. 예. 아 네. 예. 네 전화 왔다고. 혹시 이제 자리가 장소가 섭외가 됐습니까? 저희가 네, 아 갈만 장소 섭외됐는데. 네네네. 혹시 요게 방송으로 좀 나가도 되나요? 아니면은 예, 예 나갈 상관없어요. 아 잠시만요. 이게 방송 예. 나가면 이제 따라올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잠깐 그냥 마이크 잠깐. 오. 그렇죠 그렇죠. 혹시 요게 주소지만 좀 저희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네. 네네네. 방금 참고라 좋았다. 어 인천 강화요. 아니 그거 아니야. 거기 좀 많이 멀어요. 거기 좀 아니야. 인천 강화 존나 멀어. 씨발 청라. 개 소리야. 여기서 50km밖에 안 나. 아 네 인천 강화 조금 아니야? 멀긴 한데. 아니 네, 여기 일단 우리 소. 1번 일단 아니, 1번이고요. 아니, 들어가서 말해. 어차피 이거 통화 내용 안 되니까 저 밖에 나 말아도 돼요. 어 네. 아니 안 멀어. 왜냐하면 흉가가 서울에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인천이나 경기 가야 돼. 강화. 왜냐하면 서울에는 흉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천 강화면 존나 가까운 거야. 50km, 60km야. 2시간 넘는다는데? 뭔 개소리야. 인천 강화. 강화도 말하는 거 아니야? 강화 방금 얘기한 거는 저거야. 우리 그냥 사실 따라올까 봐. 구라야. 아 진짜로? 어. 아, 그래? 아 눈치 좀 있어라. 씨발로마. 찐 아니었어? 아 구라야. 구라로 장인형 얘기한 거다. 아 진짜로? 얘기한 거야. 아 그런 거였어요? 와 저 새끼 존나 머리 좋네요. 네가 뭔데 나한테 부채질이야. 네가 강하라면서 막 삐대서고 막 그랬잖아. 아, 네 진짜 상식 퀴즈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나 진짜 나 솔직히 난 너희들 떠면 나 진짜 비호감이긴 한데 니네 앞에서는 뭔가 나 자꾸 너스. 당신 제가 그부터 그 토론으로 개발라 들었잖아요. 당신 그냥 아, 이 형은 쭉서 들은 것만 많지. 아, 약간 진짜 좀 말... 진짜 여기서 나 진짜 가려보자. 내가 딱 말할게. 내가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솔직히 스타 프로 게이머 판에서 스타 BJ 중에서 내가 가장 똑똑했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BJ 골든벨에서 15, 15위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BJ가 그때 100명, 진짜? 100명에 나왔었는데 야, 그럼 BJ들 얼마나 멍청하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나는 얘가 15명이 들어갔다고? 이따 그만 이 개새끼야. 나도 좀 얘기 좀 하게.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제일 못해. 아니 근데 잠깐만 너 소룡아 너 골든벨 준비했다며. 그 문제도 있어? 어 있지. 어? 그거 준비한 거 없는데 근데 아니 근데 존나 노잼이 갖고 와 괜찮아. 사다리 타는 거보다 나 상식 퀴즈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자 일단은 자 어디 냈어요? 아, 그리고 일단은 두 개 장소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지역만 얘기해 줄게. 강화하고 파주가 있어. 근데 둘 다 좆대인데 존나 무섭대. 실제 사건 현장이고 아 나 그럼 아 좀 실제 사건 현장이고 심지어 거기서 기사까지도 심각하게 났었대. 아 그러면 좀 레전드. 그 정도야. 레전드 씨발. 레전드야. 일단은 확실한 아니, 걸 주신 거예요. 귀신들. 강화가 가깝잖아 그래도. 강화도 가깝고 파주도 가까워. 그래 100km 안 돼. 100km 안 되지. 그래. 그리고 딱 주신 게 뭐냐. 마이콜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방송하기 정말 좋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제 아무것도 와.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정말 무섭겠네.
아, 다시 혼자 가세요. 진짜 이제 가 혼자 먹어 족같네. 정말 무섭다. 야, 혼자 보내 진짜. 진짜 혼자 가. 혼자 가 개새끼야. 아,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나도 당당하고 센데 흉가 절대 혼자 못 들어가. 이게 야, 나도 진짜 겁을 안 먹나 말이야. 근데 내가 두 명에서 가 봤잖아. 두 명에서 가면 어떤 흉가 나 무서워. 근데 혼자 가는 혼자 가면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섭지. 그래, 느낌이 혼자 있기 때문에 뭔가 바람에도 막 진짜 괜히 오금절이고 막 한다니까. 아, 이 새끼가 갔으면 좋겠구나. 진짜 알겠습니다. 여러분 리얼로 하기 때문에 리얼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왜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원래 랄프한테 시키면 10분 만에 준비해오는데. 아니야, 논센스 쳐버리고 이거 탁탁탁 한 다음에 인물도. 예. 아, 형 인물 퀴즈로 준비돼 있어. 인물 퀴즈로 할까 그러면? 그냥 스피드하게 하자. 어, 스피드하게 해야 인물, 돼. 인물 퀴즈로 갈래? 인물 퀴즈 준비돼 있어. 어, 그냥 빨리빨리 해. 야, 태연아, 어, 인물 퀴즈 뽑아봐. 인물 퀴즈 바로 지금. 사공이 너무 많아. 그냥 한번 빠박하고 하면 돼. 어. 사다리 주는 거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그래. 자, 약간 삼층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아니 일단은 이거는 준비가 여러분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 때니까 좀 이제 루즈하지 않게 뭔가 소통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 내일은 컨텐츠가 또 네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맞아요. 바로 딱딱딱딱딱 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마무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소통을 한다는 느낌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 근데 하나 아이디어 내야 되나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강화도 한 명, 파주 한 명. 아, 아 두 명을 뽑는. 아 그냥 아이디어만 낸 거예요. 이거는 뭐 재미없으면 안 되세요. 왜냐면 야, 자 강화도 가. 존나 두 재미야. 꺼버려. 야 좋다. 야 이거 이게 좋다. 아 근데 형 두 명 따로 따로 가. 아, 오케이, 한 명. 이게 더 재밌어. 아 근데 그게 재밌어. 아 한 명은. 아 나 진짜 못해. 나 못해. 한 명은. 그게 재밌어. 그게 천재야. 아 이게 아, 진짜 무서워. 두 명 보내.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강원도 한 명. 근데 이렇게 하자. 강화도. 근데 님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어. 왜냐하면 이게 흉가가 항상 기사 같은 게 범죄 현장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명 갔다 혹시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 한 명은 카메라 셔틀 있는 걸로. 아 그렇지.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BJ 두 명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찍어준다는 느낌 매니저가. 어 한 명씩 가는데 그렇게 돼야 돼. 혹시나 몰라 얘들아.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아니야 어차피 문제만 잘 풀면 되잖아. 문제만. 아 근데 나 솔직히 하나 말해도 돼? 또 뭐요? 아니 근데 진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얘기가 꺼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흉가 알아보러 가다가 그 사람이 죽은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 폐 예. 타이어 공장. 예. 거기는 솔직히 내가 기운이 안 좋아가지고 나도 좀 걸렀거든. 예. 주인한테 30만 원 주면 됐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나는 좀 무섭긴 해. 그건 팩트야. 뭐라는 거야 이건 갑자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무서운 왜 나와. 것 같아, 이건. 갑자기. 아니 저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 야 이 새끼 존나. 아니 많이 무서워. 자 여러분들 이 새끼가 미심 얼마나 죽였는지 아시게 해줬겠니? 가구 잡다가 미심 안쪽 오니까 이거 수틀리가 좋댔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급작하게 바꿔야 되겠다. 미심을 왜 보냐고. 왜 이렇게 미심한 거야. 이 새끼 미심 존나 따져. 나는 욕 처먹어도 아 욕 처먹는구나 하고 이 새끼 욕 먹으면 바로 그냥 대세 전환해 버리네. 그래. 나는 욕 먹기가 싫어. 난 귀신, 그냥 욕을 먹어 말할게. 그냥. 나는 귀신보다 무서운 게 가축들이야. 그게 더 무서워. 아, 나 이 형 또 인방길 본 거 아니지? 안 봤어, 안 봤어. 너 민심 본 거 아니지? 안 봤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언제 준비가 되는지 확실하게 좀 말해 주시면 좀 고맙겠네요. 야, 태연아, 아름 씨랑 같이 가는 거 어떠냐? 아름 집에 갔어. 아이씨. 형, 내 건 진행도 해야 되고 MC도 있어야 되고 좀 안 되겠다. MC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문제 보여주고 풀이하고 다 해야 돼. 아, 와, 근데 이건 좀 심했다. 그냥 영화 제목 몇 개만 딱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20개 정도 금방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30, 40분 걸린 거 같은데. 그냥 지금 하자. 내가 하고 내가 MC 할게. 그다음 여기서 가. 그럼 되잖아. 야, 상마와 와봐 너. 어. 야! 너 뭐 하냐 지금? 문제 뽑혔어? 네. 야 이거 BJ들한테 몇 분 걸릴 것 같다 이거 말해줘야지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하지. 아 문제 나한테. 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네. 되잖아. 어 문제 나한테. 이걸로 하자. 송출컴퓨터 이쪽인가요? 아 네. 요거 이쪽. 아 이거 이런 가리켜야 돼. 왜냐면 라이프를 네. 낳고 왔어요 내가. 왜냐면 오늘은 혼자서 하는 솔방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비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니저들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돼. 왜냐면 늦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언제로 좀 와서 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말을 내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말해주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리면 우리가 혼돈이 온단 말이야. 24시 컨텐츠 내 랄프 무조건 데려올게. 어.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엔 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나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좋게 말하면 네.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요. 예. 네.
어, 준비해왔는데 그러니까 상식이로 막 상식 바꿨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걸렸어요, 여러분. 바로 뽑으면 돼. 자, 이거 좋습니다. 문제를 그럼 태연이가 내고 우리가 맞추는 걸로? 오케이. 야 근데 남순이 어디 갔어? 어 지금 괜찮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꼴찌랑 꼴찌 앞에 사람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만 정하자. 꼴찌가 데려가는 걸로 할래? 아니면 꼴찌가 꼴찌랑 4,5등 아 물타기 되니까 물타기 되니까 5,6등 가. 그냥 5,6등 절대 가기 싫다. 5,6등으로 해야 돼. 아 제발. 이거 알지? 휴가 가면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감이 장난 아니야. 방송 때문에 더 힘들지. 그래 무서워. 지금 문제가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따로 있는데 뭘로 어, 가자. 괜찮다. 저 일단 하나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남자 배우 아 여자 배우로 가자. 여자 배우. 방제 좀 바꿀게요. 잠깐만요. 방제 좀 바꿔. 저 여러분들 오줌만 빨리 싸고 올게요. 1분 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형 들었어? 어? 흉가 한 명씩 가는 거야. 어? 그건 또 X같은 일이야. 아니 흉가를 지금 섭외를 장소를 두 개를 했는데 어. 한 명은 파주 저쪽에 가고 한 명은 저 강화도인가 뭐 그쪽으로 오케이 원정 뛰고 가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한 명씩 가는 거래.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거 아무래도 이 형은 별로 안 무서워하네. 나 아니, 진짜 아니 일단 한남 마인드지. 어? 안 걸리면 되잖아. 어. 됐어요. 아, 퀴즈도 랄프가 보내줬네. 자 지금 퀴즈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 아시죠? 오케이. 일단 다운만 받아놔주세요. 인만 게 안 봐서 랄프가 메일로 보내줬어 퀴즈를. 다운도 받아 있는데 안 봤어 진짜. 여기 들어가면은 아이고, 사진이 보여 가지고 네네네 시작할 때 제가 들어가서 그 시작 아 그러니까 사진이 혹시 네. 저희가 이 화면에 보면은 여러 명 다 나오는 건지 하나씩 넘겨. 하나씩 넘겨 주셔야 돼. 아시죠?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나오면 다 다 알잖아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어. 랄프가 보내준 거야 여러분. 철권 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행자가 네. 매니저님이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어,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흉가 왜 자신 없어? 아 나 진짜 똥 지려. 아, 나 계속 그 중에 이기면 되잖아. 아, 나 혼자 가는 건 무서울 것 같아. 혼자 간대, 어, 혼자. 아, 혼자 가면 외로워. 나 외로운 게 더 무서워. 누구 매니저예요? 저 선생님 매니저. 내 매니저예요. 어, 잘하네. 아, 잘해, 잘해. 어, 뭐 엑스스플릿 하나 더 띄웠어? 오, 빠꿈인데? 제일 잘하는데? 잘해, 잘해, 뭐 하나 더 띄운 거야? 잘해, 잘해. 어, 저런 건 어떻게 해? 다 해, 얘는. 평소에 성태가 잘해주나요? 네,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얼마 주나요? 얼굴 맞아. 얘도 약간 일찍 가보네. 손가락으로만. 요, 아, 요거 이상인가요? 아니요, 그거 이상. 요, 요거. 그거랑 그 사이예요. 아, 그 사이? 네. 당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다, 너 잘한다야. 어 어때요? 아, 요 정도면 어, 너무 아, 좋아. 매니저 안 편하잖아. 아니 필요한 건 너 요거 어때요? 요거. 요거까지 해줄게. 요거. 야, 요거. 난 중으로 찔렀다. 이거 줄게. 아, 좋은데? 아, 너무 잘하는데? 아, 이런 친구가 필요해. 어. 아, 잘해, 잘해, 진짜 잘해. 근데 다른 친구들도 잘하는데 좀 잘해, 긴장해서 잘해. 그래요. 맞아. 우리가 다들 기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럼 지금 바로 하면 되지 태연아. 네네 잠시만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해드릴게요. 여자 배우 인물 퀴즈.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앉아. 어떻게 할래? 앉아 이렇게 딱. 야, 와 근데 레전드다. 야 여자 배우도 있고 남자 배우도 있고 저거는 진짜 맞추면 될 것 같아. 아 인물 퀴즈 재밌겠다. 어 자 뒤로 이거 정답 어떻게 할래? 정답 할래 아니면? 자 이거를 정해야 돼요. 자기 이름 얘기하기. 코트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점수제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빠져가지고 계속 남은 사람들이 계속 대결할 건지 어떻게 하실래요? 점수제로. 단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단판으로 갈 거예요. 빠지는 식으로. 단판. 그러니까 맞춤 바로 빠지는 거? 바로 빠지는 거. 바로 빠져야지. 그게 좀 자 그리고 메이저님 그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채팅창을 저희가 가려야 돼요. 네네네. 채팅창 꺼주세요. 다 전부 다. 저기도 꺼, 아프리카 저것도 채팅창 꺼주시고. 어 다 꺼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여자 할까 남자 할까 골라봐. 먼저. 야 점수가 몇 개야 태연아? 자 지금 한 열댓 개 되는 거. 몇 개 되는데요? 점수제라면은 졸라 어렵긴 할 텐데. 이렇게 합시다. 어? 두 개나 세 개 맞추면 빠지는 걸로. 그러니까 점수제. 맞추자. 그러니까 점수제. 어, 두 개. 두 개 이상 맞추면 그냥 바로 빠지는 거. 두 개 맞추면 빠지는 걸로 맞네, 하도록 할게요. 맞네. 오, 맞네. 맞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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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네, 맞네. 그러면은 이거 세 문제까지도 가능해요. 세 개 맞출 것까지 가능한데 두 개로 할래? 어떻게 두 개로 갑시다. 두 개로 가고 오케이, 오케이. 두 개로 간 다음에 누가 어떻게 먼저 말을 할 것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어떻게 할래? 손을 드는 걸로. 나 정답 할래? 이렇게 하자. 코트. 자기 이름. 남순. 창현 이렇게. 자기 이름 부르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답 이러면 노인정이야. 어, 오케이. 어, 그래서 한번 말했던 사람은 못 하는 거야. 다 돌기 전까지. 아, 오케이. 그럼. 어. 채팅창 꺼주고 바로 하자. 네. 한 명 띄우는데 한 명 매니저 들어와 봐. 한 명 매니저가 이렇게 좀 똘똘한 매니저가 누구 딱 지목해 줘. 이렇게 막. 아, 오케이. 이길 거 아니야. 이길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마미가 어. 뒤에서. 어. 저걸로. 지목해 줘, 지목. 네. 어. 누가 빨랐다. 오야 브레벨 기능 아 이거 지금 채팅 꺼야 되는데 어 채팅 꺼야 될 거야. 오야 기능 잘 쓰는데 첫 번째 배우는 화면이 이미 띄어져서 무효로 하고 그냥 에이 감있어 이거 줄게 내가. 이거 어때 이거 일단 채팅창만 네 채팅창 먼저 잘하는데
첸정 어 그거 XS 있어. 어 나 진짜 다 모르겠다. 좆됐다. 어. 코트 제시카 누구야? 제시카라고? 지금 시청자보다 더 안 나가요. 아 잠시만. 어 그거 어. 야 제발 진짜 씨발 이거 가져. 이거 뭐야? 이거 꺼야 돼요. 꺼야 돼. 채팅 잠깐. 어 너무 안 보인다 근데 사진이. 오케이. 자. 와. 어 똘똘해 똘똘해. 오른쪽 것도 꺼줘야 되는 거 알죠? 오른쪽 끝. 네 여보세요. 그 친구도 꺼버려요. 아. 웨스 스플릿 하나 더 띄우는 거는 신기해. 그럼 이제 화면 나가. 여기 이거 이거부터 이분부터 가는 거야? 얘 사람들한테 안 보여.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이제 보인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 누구야? 손담비. 손담비. 이럴 때 어떻게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이름 자기 어, 이름. 오케이. 씨발 흉가한데. 족구야 좀만 오른쪽으로. 아니 뒤로 좀만 1분씩 가봐봐. 뒤로 다 안 나와. 아, 중간에 하겠습니다. 야, 이 수령 너무 불리해. 좀만 더 키워주세요. 아 괜찮아. 좀 더 키워주세요. 좀 더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어, 됐어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자. 찬성! 상태! 상태! 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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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에서 딱 해줘야 돼 원래 이거. 한효주! 어. 자 일단은 일단 첫 번째 1점. 자. 정답! 정답 안 돼. 창현, 창현. 아, 정답 아니지. 아, 씨발. 정답 안 돼. 정답 안 돼. 아, 좋대. 어, 누구시 너무 어려운데? 아, 어려워. 드라마 배우는데. 모르는데. 다 몰라. 다 몰라. 넘겨. 빠르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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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트. 코트.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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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코트. 남 그게 말해. 3초에 빠서 3초. 3. 아, 몰라. 넘어가. 소 남순 창현. 김하중, 김하중, 김하중. 김하중. 저 김하중, 김하중 성현전 맞아. 나 정답입니다. 김하중. 오, 김하중이라고? 김하중. 아 헷갈린다. 자. 최고! 최고. 어 끝나. 말하면 끝이야. 3, 3, 2, 김다린! 아, 아 저 드라마인데 아 저 누구야? 아, 소룡. 소룡. 이채리? 땡! 아 너무 어렵다. 아 근데 드라마라고 이태림. 난 이태림 아니 이태림 아니야. 이태림 씨 아니야. 코트! 코트. 이태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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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자 빨리. 이태리 맞아? 맞아 아니에요. 땡. 코트. 김태리. 아한번한번아잠깐어 김태리? 김태리. 성태. 김태리. 김태리 정답. 아 주워 먹었네. 아 내가 너무 주워 먹었다. 이건 너무 아껴요. 아 이건 너무 아껴요. 이거 차이차 보고 있어요. 창구라 이거 가려주세요. 안 보여요. 이건 너무 주워 먹었다. 이건 너무 주워 먹었다. 오케이 인정. 아 너무 어렵네. 야 소리. 자. 코트. 남수. 남수. 떡볶이. 떡볶이 아줌마. 코트. 김부선 정답. 아, 정답이 아니지. 아. 이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순. 남순. 몰라. 패싱 선수 아니야 이거? 모르겠다. 씨발. 잘 다 모르겠다 나는. 제시카는 더 그 저거. 진행은 빨리 해줘. 어. 이거 이 사람 그 기생충에 나온 사람이잖아. 맞아. 모르는 것 같으면 그래. 넘겨.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어. 자. 최근! 아, 씨발 다 모르겠네. 어, 잠깐만 좀 더. 아, 이 뭐야?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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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 이분 사진 이분 이분 누구더라?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 자, 넘겨 넘겨 넘겨. 어. 아니 힌트 힌트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겨. 어, 많잖아. 넘겨요. 자 넘겠습니다.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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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성태. 손예진. 아 패스 끝. 소룡 앞으로. 야 너 빠져 빨리 아 잘났다. 이제 맞아야 돼. 자 다음 코트. 아 누구야? 3 빵꾸 똥꾸. 이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김희진. 땡. 아 씨. 창현. 최고. 이진. 땡. 최고. 박희진. 땡. 남순. 남순. 김진희.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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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룡. 박진희. 코트. 이진희. 땡. 아 넘겨 넘겨. 아 넘겨. 아 씨 빵꾸 똥꾸잖아 이거. 패스 다 없네. 시스타 소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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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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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이거는. 장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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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답. 오케이. 나 두 개 다 해지 않았어? 아닌가? 자. 코트! 코트! 아 누구야? 아 이분 자 소룡! 말할게요. 소룡. 3! 아 씨! 남순! 1! 끝! 소룡! 철구! 철구! 3! 소룡! 아 김하연! 소룡!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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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룡! 야 이거 고아라! 정답인지 땡인지 네 땡 고아라! 어. 정답! 오케이! 아 고아라였어 씨 가만히 씨발 섹시하지 않아 도아 얘기 날 뻔했어 도아 어? 아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형 두 개 맞췄어? 한 문제 맞췄잖아 형 두 개 맞췄어? 몰라 그런가? 한 문제 맞췄어 아 나 넘기면 어려워 형 형 몇 개 맞췄어? 아 너 나가 김하중이랑 장다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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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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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댔다 씨발 자
코트! 아우 누구야. 와 존나 어렵다. 나 잘 모르겠다. 2 1 끝! 자 다음! 아 씨발 아 진짜 야 왜 여자 배우만 해 이거 남자 이거 모르겠는데? 남자! 아니 이분을 몰라? 야 진행 너가 해 진행 너가 해. 아 런닝맨 이분을 모르는 런닝맨은 아웃이네. 런닝맨 몰라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겠어 이름을. 자 3초 세고 없으면 바로 다음은 넘어갈게요. 3 2 1 넘겨주세요. 자 전소민이었습니다. 예 전소민. 아 전소민 알아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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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랑 그지? 어 맞아 맞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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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제일 빨랐어. 최고 제일 빨랐어. 3 2 1 끝! 자 다음! 도깨비 도깨비 누구? 도깨비 다음 없나요? 도깨비 도깨비 다음 없나요? 자 다음! 3 도깨비! 아 씨발 아이유랑 아이유 절친! 아이유 절친! 아 씨발! 아이유! 그 다음! 자 넘어갈게요. 아, 아, 안 떠올라.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이거 유인나 떠올라. 유인나 맞아. 유인나 맞아. 유인나. 유인나. 아 뭐하냐 이 새끼들. 자 코트. 아, 아유 코트 재봤어. 3 2 1 아줌마. 땡. 철거. 철거. 김혜자. 아니야. 아니야? 땡. 땡. 아. 땡. 창현. 창현. 이혜자. 이혜자. 아 씨야 저거 네 글자. 맞나요? 이혜자 씨 맞나요? 아니, 아닙니다. 땡. 자 이소룸 씨 코트 일단, 코트 아니 한번 돌고 오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 너무 3 2 1 코트 자, 코트 고두심 정답. 아, 아 맞다 고두심. 아 2점 맞췄나요? 몇 점이에요? 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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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코트 씨 빠져주세요. 자 3명 좀 붙어주세요. 3명 붙어주시고 됐다. 자 지금 현재 중간 집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 점이에요? 0점이요. 0점 몇 점? 1점 1점 0점이요. 0점 아, 오케이 이소룸과 1점. 자 다음 문제 어려워 이거. 자 다음 창 아우 창 누구야?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분은 그 구타 유발자에 나오신 분입니다. 구타 결혼을 하셨고요. 남자 배우로 한 남자 배우분이랑 결혼하셨죠? 아 모르겠는데. 여기서 남자 배우 좀 아니 아니 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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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편 아, 남편 초성 아니 초성을 알려주세요. 어. 초성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3 그렇죠. 2 아 초성만 알려주세요. 아니 넘어가 다음 태현 씨 태현 씨 앞 글자만 성만 가르쳐주세요. 차 차! 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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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창현! 3! 차혜련! 오 정답! 오, 정답 정답! 차혜련씨 차혜련. 그럼 1대 1대 0입니다. 1대 1대 0 뭐 오반데 이거. 자 다음 철구! 아,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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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세븐 여친! 씨발 누구야 세븐! 세븐 여친 누구야 세븐 여친! 다음 자 와 이거 왜 이걸 몰라? 와 이걸 몰라? 힌트 줘? 힌트 줄까요? 아니야 힌트 주마! 힌트 주세요 초성만! 힌트 줄게요! 힌트 주마! 초성만 주세요! 저기 하늘에 별이 떴네! 철거! 철거! 아 너무! 이한별! 어? 땡! 누구? 아, 누구 누구 누구? 자 하늘에 별이 떴네요. 아, 3! 나 잘 모르겠네. 철거! 아니 한 번 남았잖아. 자 이소룩 씨 있나요? 아 나 모르겠어. 아 나 진짜 알아. 하늘에 별이 떴어요. 3! 나 진짜 알아. 일단 두 분한테 기회가 있어요 먼저. 3! 모르잖아. 2! 어 나 모르겠어. 자 마지막 기회. 김한별! 땡! 땡! 오 맞는 거 아니야? 아! 아! 최고! 제발! 제발! 정답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박한별 씨입니다. 아 박한별 씨 뱅! 이 새끼야! 와 야 박한별 노는 거 좀 심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가서 자 다음 문제 알아주세요. 다음 문제 와! 와! 자 안! 저거 자 이거 CF 광고의 퀸이죠. 아 건강한 거라니 아 저거 그렇죠 뮤지컬이 제2의 김태희라고 불리는 아 아, 저분 결혼도 하셨고 이분이 미생에 나오셨죠. 그렇죠. CF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아 정답. 오케이 이소라. 아 잠깐만. 땡.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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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라. 김소라. 땡. 김소라. 땡. 최소라. 아 창현. 창현. 최소라. 최소라. 땡. 다 땡. 다 땡. 다 땡. 철거. 철거.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3. 박소라. 땡. 땡. 강소라입니다. 아 아. 와아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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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와 이거 누구야 와. 이번 최근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번 최근에 영화 야 이번 크고래자야 나 이 사람 알아. 야 이번 나 누가 잘 알아 청바지 모델로 그렇죠 야 이번 남자배우로는 나 알아. 정답에 아, 정답을 하면 안 돼요. 소룡 소룡 신민아 정답 어 방세민아 와 이 새끼들 대박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빡대가리 짓 해야 될 거 아니야. 중신아 누구 신민아인지 몰라? 어, 자 이렇게 되면 나도 뭐지 누군가는 철구 소룡 창현 이렇게 가는 걸로 아 철구 창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갔다 오시고요. 잠시만요. 예예예 예, 예. 남자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하고 여기서 꼴찌 하고 하나 보내고 남자 것 어때요?
어? 아, 채팅창 민심을 좀 보도록 채팅창 켜주세요. 아니 이거 채팅 민심을 가면 채팅창 보자. 그래. 어, 민심 봐봐. 남자 것도 있잖아. 남자 것도. 채팅창 여기 있잖아요. 어, 네. 에, 에, 왼쪽. 에. 남자. 그래 해가지고 한 명. 솔직히 존나. 자 그러면은 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족단을 내려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이야. 여성 문제로 둘 중에 꼴찌를 가려서 한 명 무조건 가고 그다음 남자 여자로 꼴찌를 한번 그렇죠. 가리자 이거지. 여섯 명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꼴찌를 가릴 건지. 야 씨발 뭐야. 아 빨리 결정. 제2의 MC. 아 빨리 결정. 좋았어요. 어 콜. 여섯 꼴찌 한 명? 네. 오케이. 씨발 이 새끼를 이긴다. 이 새끼는 이 새끼 족밥이에요. 존나 빡대가 새끼. 새끼 새끼입니다. 새끼 사람을 몰라요. 둘 다 그걸 모르냐 이 개새끼야. 둘 다 0점이죠 지금. 여자 여자 해주시면 아 최대한 최대 가라 봐 이거 챈디 다 봐요 이 사람. 안 잠깐만 봐, 봐 봐. 잠깐만 너 뒤로 와. 아 뒤로 와 뒤로 와. 잠깐만 지금 둘 다 0점이죠. 아 저 1점이에요. 아 1점이에요. 아 0점이야 아무도 못 맞춰. 0점이에요. 개소리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차이려. 맞췄어 맞췄어. 자 채팅창 끄고 반 닫아줘 반. 문 닫아야 되지 않아? 아니 아니 소리는 괜찮아. 자 갑니다. 자 다음 문제. 철거! 철거! 야 이분 3! 야! 2! 잠시만! 1! 야 이분 자, 나 씨발 요리사인데! 아! 야 차기는데! 야 이 사람 이거 갑자기 아 손담 비치고 온대! 야 잠깐만!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어! 야 이게 아니야 잠시만! 이분이 예전에 류승범 씨랑 사귀는 그래 알아! 그건 알아! 알아! 나 이름 몰라! 근데 나도 이름을 몰라! 아주 안 되네요!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예예! 더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 이거 큰 힌트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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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효! 찜! 아, 왜 센스 있어. 자, 1대1. 자, 1대1. 1대1. 1대1이네. 자, 일단 여기서 마지막 맞추는 사람이 탈출이고 꼴찌가 바로 흉가입니다. 바로 흉가하고 다음 문제. 자, 1대1. 야,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도 되나요? 어떤 거예요? 얘 두 번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기억이 계속. 아니, 근데 아까 창현 형님 제가 있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발, 제발. 자. 씨발 새끼. 너한테는 안 진다. 이 비우 씨. 존나 못 맞췄어. 창현 차현! 아, 누구야? 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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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트와이스! 트와이스! 사나! 어? 사나! 사나 땡! 아, 트와이스! 차현! 트와이스! 트와이스! 사나! 사나 땡! 방금 했잖아. 차현! 차현! 어, 씨발!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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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오나! 오냐? 아니야? 오냐 땡! 사나 오나! 잘고! 김희철 씨랑 사귀었습니다. 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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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딸! 창현! 창현! 트와이스 지호! 희야 땡! 하나 더 드릴게요! 아 그냥 트와이스 맞추지마 주지마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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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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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히 못 맞추지 넘어갈까요? 힌트 드릴까요? 아 넘어가세요 넘어가 넘어가 힌트 드리고 싶다 아 넘어가세요 넘어가 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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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창현! 창현! 1분! 창현! 누구지? 3! 2! 1! 딸! 창현! 지호! 지호! 와! 지호! 창현 때! 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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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지효! 창현! 창현! 지효! 지효! 지! 아, 아 누구지? 와, 아, 진짜 뭐야. 와, 나 소년제인 줄 알았어. 뭐. 아니야, 근데 아. 이분도, 자, 여러분들. 힌트 주세요. 이분도 트와이스 멤버입니다. 아, 알아요. 아, 아는데, 이분. 아는데. 이분도 아,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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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예, 예. 아, 이분은. 누군데? 자, 누군가 누구였나요? 나연이죠, 나연. 아, 나연! 아, 나연! 아, 그리고 전에는 모모씨였습니다. 아, 모모씨. 아, 와. 자, 다음. 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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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현! 아, 소녀시대! 3!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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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야? 태연씨! 태연, 태연. 어, 태연 맞지. 아, 저기 봤어. 이렇게 하면서 봤어. 뭘 봤어. 아니, 봤어. 아, 진짜 봤어. 쟤 일단 뒤에 있었어. 아, 쟤 일단 왜 봐. 뒤에 있었어, 비공식. 야, 이게 어떻게 태연이야! 혹시 근데 안면인식장애 있으세요? 아, 진짜. 아니, 방금 좀 이상했잖아. 방금 태연 사진 태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마셨다고. 이거 봤어. 이거 태연 사진 봤어. 알겠지만, 최근 태연 사진이라 그래. 최근. 조건 씨도 약간 살짝 닮았고. 자, 그러면은. 철구 씨는 확정이 너, 됐고 너 확정 너 확정 그러면은 진행은 진행, 철구 너가 형이 너가 해주시고 들어가. 저희는 맞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 아 근데 이제 아는데 뭔 척한 거 아니 뭐야 진짜 몰랐어? 심각한데 아 근데 형 쉬운 거 트와이스 모모 씨랑 나연 씨랑
와, 진짜 심각하다. 아니 주작한 것 같아. 이한별 뭐 김한별 이런 거. 아니 너무 못 맞추길래 내가 공 그래도 공연수 이거 힌트 하나 줬는데. 아 진짜 좋다. 역시 방송 살리려고 역시. 아 그래 인정. 진짜 인정이다. 어. 아 진짜. 형과 알죠. 자 일단은 철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좋고 진행. 일단은 매니저님 체제자 다 떠주시고 네. 자 준비해주세요. 준비되면 오케이 사인 보내세요. 자 남자 배우 남자 배우. 이것도 이 점이야? 이것도 이 점. 이것도 이 점. 이것도 이 점으로. 아 나 어렵네. 자 준비됐나요? 네 잠시만요. 왜 누구야? 왔어. 아 뭐해 넌 자꾸 놀래게. 아 인터넷 아 이런지 얼마 안 됐어. 자 일단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배우고요. 네. 자 남자 배우 똑같이 손 들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점 나간 사람은 바로 빠지는 겁니다. 네 저기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첫 막상 보니까 나 남자 배우는 자신 있어. 첫 번째 배우는 무효로 하고 그다음 알겠습니다. 김수현이었지? 자, 아, 이건 아, 모르겠어. 김수현 씨. 아, 사진을 열어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예. 남순이 제발 이병헌.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정답. 남순이 1점. 오케이. 아, 존나 쉬웠다. 자 1점이고요. 자 다음 3, 2. 와 코트.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먼저 이름 부르겠습니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하시고 마이너스 감점드립니다. 아 이거는 사진을 띄우기 전에 띄우기 전에 갑자기 코트 나왔어요. 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 하면 자 다시 하나 둘 셋. 차이. 나 닮았어. 와!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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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훈! 아! 정답! 남순의 점, 그 다음에 창현의 점. 좋습니다. 자, 남순의 점으로 성태죠. 창현 씨가 제일 빨랐어요. 유해진 정답! 1점. 코트랑 그 다음에 지금 소룡 씨가 한 문제 빠졌어요. 남자 쉽다 진짜. 남자 쉽다. 자, 코트! 코트형이 제일 빨랐습니다. 3! 남순 강하늘. 남순 강하늘. 아 맞아 강하늘. 정답 뒤로 가주세요. 청년결찬. 청년경찰. 동백꽃. 청년경백꽃. 자 동백꽃 맞췄고요. 아그라 닥치고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명 중에 한 명만 가는 겁니다. 자 열어주세요. 성태. 성태가 제일 빨랐습니다. 아 이건 알지. 마동석. 자 정답입니다. 시동에도 나왔죠. 영화 시동 장면입니다. 자, 시동이야 앞으로, 시동. 어. 자 앞으로 좀 아시고요. 자 살짝 오른쪽으로 갈게요. 코트 씨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 자 갑니다. 넘겨주세요. 코트. 소룡 코트 씨. 3. 하정우. 2. 정답. 바로 1점. 잠시 지금 점수 중간 점검 어떻게 할게요? 1점이고 0점입니다. 1-0-1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 맞아 맞아. 이 새끼 나오기도 전에 코트. 코트 정답 3 2-1 정답. 재밌네. 어, 이 새끼 나오기도 전에 씨발 코트 하네. 씨발 개오바지. 그냥 소리가 가장 감 있으면 씨발이잖아. 자 나도 아는데 씨발 너무 씨발 엇가. 자 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체자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주세요. 아 씨발! 맞아 이 씨발아! 누구냐! 다른 거 없나요? 누구냐고! 자! 힌트 주세요! 아 씨발! 자신하여, 잠시만요, 이분 진짜 몰라요. 독전에 나왔죠 독전. 그렇죠 영화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영화는 봤어요 이 씨발. 근데 이런 게 자, 아 이거 넘겨주세요. 초성 자, 힌트 좀 주세요. 초성만. 초성만 달라고요? 자 이분은 지우스로 시작됩니다. 초성. 첫 번째 와! 다 줬다. 다 준 겁니다. 다 줬다. 흔해요. 아, 흔하지 않습니다. 이름 처음에 지우자로 들어간 사람. 창현! 자 창현 쓰레! 조중! 와! 조! 빈센데! 땡! 아 누구지? 와! 소룡! 자 소룡! 조진우? 와! 정답! 오케이. 정답! 1대1! 예스! 1대1! 정답! 아 근데 조진우는 몰라. 아 와 나도 진짜 몰랐어. 와 남자 배우가 생각하는 게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조진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자! 넘겨주세요. 자! 어? 아우씨! 아이분! 와! 창현! 창현! 자 창현! 쓰리! 두! 와! 이기준! 이기준! 짜이 병신 새끼! 자! 아 뭐였지? 자 소룡씨! 아 잠시만 기다려. 누군지 모르겠나 아, 진짜. 누군지? 아니 아, 비슷한데? 자 소룡! 3! 2! 김우빈! 김우빈? 따다다 기준! 자 다음!
자, 창현! 3, 2, 1! 창현! 이준기! 어? 맞아요? 정답! 정답! 아, 이준기 정답! 아니, 이분이 이준기? 왕의 남자 맞잖아.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액션도 많이 했고 일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했어. 야 이게 이준기라고? 아니, 이준기. 나 지금 나 민혁이라고 자꾸 그러는 민혁의 성 드라마에서 저런 모습으로 나올 걸? 민혁의 성질은 좋아해. 소령이랑 한판 더. 아 그럼 저 반칙이라 그러는데 저 왜? 아니 나 내가 나 미리 얘기했다. 채택장 봐봐. 채택장 봐봐. 반칙이라고 자꾸 왜? 나 반칙 안 했는데 아까 이게 자 반칙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 아까 미리 내가 얘기한 거는 그건 저기 어 그래서 바로 그냥 어 반칙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저희 둘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는 인정할게요. 아 전용 진짜 몰랐어요. 있나요? 핸드폰? 예. 어 야방폰 있어. 아 나 따라갈게. 예? 어? 아 민심 좀 줘봐. 아니 난 욕먹기 싫어. 아 민심 좀 줘봐. 왜 그래? 그럼 좋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감독 할게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나 대신 가세요. 그럼 민심 업이에요. 아 같이 갈게요. 셋이. 자 일단은 욕하는 새끼 다 나가 시발년들아 무신 같은 새끼들. 자 저런 새끼는 내 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가를 다 죽는 끄지세요 시발년들아. 자 끄지세요. 그러면 끄지세요. 예? 일단 그러면 한 명씩 가는 거죠 둘이. 둘이 예, 뭐 어디 뭐 파주랑 원주 파주랑 저기 딱 맹점만 딱 됐고. 와 근데 진짜 빡세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어디 가실래요? 당신 정하세요. 저는 파주랑 파주랑 강화 있어요. 강화한다. 거기 더 아까워. 너도 같이 가. 이 세계는 가깝다. 새끼야, 난 같이 갈게. 야 갈 동안 뭐해? 갈 동안? 야 우리 아가리 털어야지. 아가리 털어야 돼? 그렇죠. 우리 갈 동안은 너희들 아가리 털면서 이제 우리가 비건방 킬 거예요. 그 씨발 이게 개떼뿔 수도 있는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이동방송 키잖아. 잠시만.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자 코트 씨 진짜 미술 챙기고 싶어요. 저는 너는 여기서 빠지려고 하지 마. 아니 안 빠질게요. 근데 나는 최고가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코땡이 지금 솔직히 아까 허세 부렸고 혼자 중간을 가는 방송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그게 그렇게 되면 신현이랑 미심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코땡이 거기 가서 아무것도 진짜 안에 들어와서 상담자처럼 그렇게 해도 꿀잼이고 인정합니다. 어 그게 아, 가장 인정 민심. 아 좋아요. 어 근데 안 가요.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안 가요. 인정합니까? 아니 막 한 명 데리고 가면 가? 한 명 데리고 가지. 매니저. 오, 매니저만 한 명 데리고 가면 매니저. 여기서 매니저. 매니저만. 아, 쫄았네. 그냥 쫄았네. 아, 이 새끼 뭐야? 아, 그냥 나 혼자 갈게. 야,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이 새끼 쫄았어. 상상 가가지고 불침번 총대 멜래? 아, 결국에는 살리는 오. 사람? 아니, 왜냐면 재미없으면은 판 뒤집을 수 있잖아. 그 화면. 33? 아니야? 아, 씨발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아, 저 그냥 저 혼자 갈게요. 아, 코트 씨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그냥 저는. 가세요. 어, 네,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갑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왜냐면 또 말 나오고 하니까 또 이제 너무 여러분들 도배하는 새끼들 그래서 바로 다 쳐내기 끄지세요. 나가 이 개병신 새끼들아. 출발해 그럼. 예? 출발해. 천천히 좀 갑시다. 자 일단 자 매니저들은 핸드폰 세팅해 주시고 어떻게 할래 우리 둘이? 아니면 3대3 가. 3대3으로 가자 그냥. 갑자기 또? 아니 그럼 4다리로 정하는 거 어때? 야 3대3으로 가자 솔직히 나 진짜 나 솔직히 성태 놀라는 모습 너무 보고 싶어. 야 두 팀으로 나눠서 가자. 그리고 여기서 매니저들이 방송 보여주는 걸로 더 재밌는 걸로 틀면 되지 CCTV 마냥. 좋습니다. 3대3 가. 3대3 가 씨발. 3대3 가요. 아까 개새끼야. 아이 개새끼야. 잠시만요. 나 진짜 싫은 거 없다. 아 나 존나 싫어. 아니 성태 놀라운 모습 너무 보고 싶어. 예예 나는 뭐 하자면 다 합니다 저는. 예 가자면 가요. 삼성 갑시다. 그럼 형이 삼성 가요. 삼성 가. 이렇게 진짜 북단처럼 이렇게 해. 삼성 가서 누가 더 꿀잼 줬나 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시간에 1시간 추가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인정하시나요? 오케이 전콜 오케이.